이게 뭘까요? 꽃모양 한번 보세요. 요런 꽃도 있고요. 요런 색깔도 있고, 요런 색깔도 있고요. 향기가 굉장히 좋아요. 무슨 꽃일까요, 이거? 이렇게 빨간색 후리지아입니다. 빨간색은 아직 특별한 이름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건 노란색, 진노랑 후리지아잖아요. 진노랑 후리지아는 써니골드라고 하는데 그 향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후리지아 하면 그냥 노란색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냥 우연히 저는 이 꽃이 후리지아인지 몰랐어요. 그냥 일반 다른 화초인 줄 알고. 근데 꽃이 너무 후리지아랑 같더라고요. 전 노란색만 봤는데 그래서 여쭤봤더니 후리지아가 맞더라고요. 요거는 보라색이에요. 가장 선호도가 좋다는 보라색. 요거는 요 보라색은 모브 토파주라고 또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아, 진짜 이렇게 제가 요거 조금 돈좀 줬죠. 그래서 제가 그 사장님께 이 꽃이 활짝 폈으니까 오래 못 가니까 좀 깎아주세요. 그래서 좀 빼주었어요. 그래서 얘를 데리고 왔어요. 지금 아직은 그냥 이렇게 꽃이 있으니까 그냥 요대로 키울 거예요. 요대로 키우고 꽃이 지고 나면 이게 구근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요 아이 진짜 너무 기이해가지고 이제 요거랑 이제 노란 써니 골드도 있고 요즘에 새로 신품 종이 또 노란색 레몬색이 있어요. 진한 노란색, 진 노란색, 흰색 이게 종 색깔별로 이렇게 후리지아가 지금 개발되고 있더라고요. 너무 신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 화분을 샀는데 한 화분에 이렇게 두 컬러가 담겨져 있기는 쉽지가 않대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된 아이를 제 눈에 띄어서 제가 이렇게 데리고 왔답니다. 정말 후리지아 제가 가장 좋아하는 꽃이 이 후리지아였거든요. 노란색 후리지아. 향 때문에 제가 반했죠. 향이 너무 좋아서. 근데 어떻게 컬러가 이렇게 또 제가 좋아하는 이런 보라색도 있고 모브 토파주라고 이름 붙여진 보라색. 아, 그리고 이렇게. 너무 예쁘죠? 지금 요 꽃대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건들지 않을 거예요. 얘는 다 피고 지는 것 같기도 한데 꽃모양을 보면 아직 덜핀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예쁘죠? 후리지아. 이렇게 빨간색 후리지아. 진짜 너무 예뻐요. 그쵸? 이렇게. 이게 화분이 적지가 않아요. 굉장히 크거든요. 15cm짜리인데 정말 저 행진한 것 같아요. 얘를 제가 이걸 만나서 이런 아이를 제가 갖게 됐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이제 내년 정도는 이게 아마 많이 보일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직은 귀한 아이예요. 그래서 이 아이 구근 잘 관리를 해서 내년에 한번 이 아이를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리지아 정말 신기하죠? 이런 색이 있다는 게 정말 후리지아 하면 노란색, 진 노란색밖에 모르잖아요, 그죠? 아, 향기 진짜 좋아요. 향기가 장난 아니에요. 이래서 후리지아를 좋아한답니다. 이거 앞에 보여드렸던 후리지아 구근을 심었더니 벌써 이렇게 싹이 난 거예요. 한 9월 중순 이후에 심어야 된다고 했는데 저는 9월 14일 날 요거 이렇게 구근을 심었더니 날씨가 따뜻해서일까요? 벌써 이렇게 후리지아 싹이 이렇게 났답니다. 여기는 좀 알이 큰 구근을 심었고 요 작은 분에는 조금 작은 알을 이렇게 구근을 심었더니 이렇게 싹이 나고 있어요. 보통 2월, 3월 달에 꽃을 보기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너무 일찍 요 아이들이 이렇게 싹이 나서 좀 일찍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요 아이가 자라서 후리지아 꽃을 보여줄 수 있을지 정말 기대 반
좀 불안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 와인이 진짜 잘 지켜야 될것 같아요. 제가 구근을 예전에 한번 프리지아 꽃을 그 다음에 또 보고 싶어서 구근을 여름에 이렇게 관리를 하다가 벌레를 한번 먹어서 못 심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관리를 잘 해서 이렇게 싹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이렇게 심어줬더니 아마 싹이 나기 시작한 아이를 이렇게 묻어서 이렇게 빨리 난 것 같아요. 좀 이른 듯 하지만 남보다 먼저 예쁜 프리지아를 먼저 봤으면 좋겠습니다. 서다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